자, 요번에 그설 맞아갖고 아는 지인께서 요 소고기 선물 세트를 보내줬거든요. 아, 제가 열어보니까 와, 제가 자주 못 보는 그런 아주 등급이 좋은 소고기 같거든요. 오늘 그래서 이거 같이 먹을 만한 사람이 마땅치가 않아서 항상 저를 많이 도와주는 우리 풍산 누님하고 그 미모의 그 같이 일하시는 누님들하고 같이 먹을 계획이거든요. 요 와인도 한잔 해보고, 자, 이렇게 이제 상추하고 파절이, 버섯 이렇게 해서 준비해놨거든요. 자, 좀 이따 누님들이 오면 요 소뚜껑에다가 소고기를 올려갖고 맛있게 한번 구워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기 지금 일 끝나고 우리 풍산 누님들이 오셨는데요. 자, 안녕하세요. 자, 우리 미모의 부회장님 안녕하세요. 자, 안녕하세요. 도리팀입니다. 이거 굉장히 비싸 보이죠? 한번 열어보셔, 우리 부회장님. 자, 요 화면이 지금 약간 뿌얘인데요. 오늘 제가 움직이다가 휴대폰을 떨어뜨렸대. 카메라가 액정이 나갔어요. 그래서 약간 뿌얘인데요. 내 걸로 해, 그럼. 이따가는 돌려서 촬영을 하면 되니까 봐봐. 와, 이거. 오, 세상에. 이거 시가로 따지면 한 100만 원 넘는 거야? 어? 100만 원 넘어? 와, 얼른 빨리 먹어보자고. 자, 우리 고 100만 원? 회사님하고 누님 한번 맛있게 구워보셔. 자, 요거 보내주신 분 제가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아주 감사히 먹겠습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잘 아유, 먹을게요. 이런 네, 거. 덕분에 잘 먹을게요. 누구신지 아, 아니, 모르겠지만. 이름을 공개할 수가 그러니까. 없으니까. 아니, 이게 브이로 다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계속 해야 한다. 아, 이거 기름 자체가 날거를 먹어도 되는 거 그러니까, 아니야? 그래가지고. 날거를 먹어도 에이. 아니, 그 미드으로 해, 살짝 익혀가지고. 기름 좀 없나? 그냥 아니, 가득 먹어. 조금만. 자, 빨리 판단하세요. 아, 소매, 이 귀한 또 소고기를 먹게 됐으니까, 자, 우리 이거 먹고 힘내자고 할 때. 모르니까, 내치던 짜장. 그래, 자, 어떻게 고백을 내일 한번 하죠, 주회장님. 건강을 부여요! 부여요! 감사합니다. 아우. 자, 두뇌야, 소고기랑 한번 오늘 먹어보자. 한잔해. 네, 여기다. 소고기가 상추 맛있어요. 완전 끝나지. 자, 이 귀한 소고기를 먹을 때 다른 사람도 안 부르고 누나하고 딱 찍은 거야, 주회장님하고. 니가 고민하면서 누구랑 먹지 이렇게 한게 아니라 나는 딱 사진 찍어서 어차피 그런 사진은 아니까 저거 딱 보낸 거야, 미용이랑 누나 먹자고. 이런 사람이야. 그러니까 저게 앞으로 반찬 줄때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몰래 저 아저씨 주문하고 몰래 우리 누나 몰래 주는 거야. 알게 돼도 돼. 뭐라고 아니야. 그럼. 주는 거는 뭐? 아유, 그래서 단체 있을 때마다 단체 하나만 안 해도 어딘데. 아유, 그냥 보던 거 흔들려서 그냥 팔고 그러고. 아유, 진짜 벌써 이쁜 거 아니야, 이거? 먹어도 돼. 이렇게 이쁜 거 해서 그러니까. 자, 이게 살짝 익었는데 뭐 기름장을 찍어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상추 사진만 좀 먹어봐. 그럼 고기 맛을 드세요. 세상에. 아니, 내 딴데. 아무래도 딴 아니. 세상에 그냥 살살 녹네, 그냥. 맛있다. 아, 우선 살려 먹어봐. 아, 예. 어머, 세상에. 어떻게 잘했다. 이거 제가 파절이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 차도 넣은 건데. 맛있어. 솜씨가 아주 좋으십니다. 부장님. 어머, 밖으로 누가 마셨나? 누구였지? 아, 저, 이거 고기랑 먹으려면은, 저 소맥해면은 배불러서 못 먹는 거야? 저 고기를 다 어떻게 될 거야? 다 아우, 먹었지? 세상에. 고르려고 미영이는 온대잖아, 좀 이따가. 알았어. 아니, 나무 뿌려. 아유, 부릴 게 어딨어. 어머, 세상에. 집에 가서 혼자 살살 먹어. 자, 한잔더 하시죠. 자, 영숙이 형님도 한잔 하고. 어우, 감사해요. 확실히,
좋은 부위라는 게 되게 부드러운 겁니다. 어느 부위인지 몰라도 꼭 밤에 누나 가게 들은 거 없다. 일단 힌트를 줄게. 잘생겨서. 진짜? 연예인 같아. 어, 정말? 혼자라니까? 이 정도 돼야지, 우리 정도. 이거 부추하고 양파하고. 근데 국물 왜 이렇게 많이 했어? 이렇게 건져서 쓴 다음에 그러니까 젓가락 안 대고 계속 써도 돼, 다른 때. 쓰려고. 왜냐면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게 여기에 이제 파나무가 이렇게 담궈서 끊어지잖아. 더 맛있어 숨겨서 그런지. 아, 네. 그래서 일부러 많이 해갖고. 그럼 조금씩 고물에도 쓰고 이렇게 해야 돼. 이게 많이 갖고만. 아, 그런가? 그러면 이렇게 담궜다가 냉장고 넣어놔. 그럼 나중에 삼겹살 먹을 때 또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맛있더라고. 근데 비우면 뭐 침틀까봐. 철도 철미네. 그 짜지도 않지 이렇게. 맛있다. 아, 이거 이거 오늘 내가 이제 박스만 엄청 크고 고기가 작아 보였어. 그래서 꽤 많네 양이. 많은 양이야. 그리고 원래 난 방식이 언니도 오는 걸로 생각을 했잖아. 그러면, 아니, 원래 올려고 그랬어. 그래, 그 나눈 게 해봐. 그러면 이거 모자는 그렇잖아. 그래서 그럼. 우리 부회장님 뭐래 되라? 이 여섯 개를 놓으니까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와? 그래서 아니 저 방식이 누나, 미영이 나, 우리 누나 막 어쩌고 그래. 나 집에 갈려. 너무 많이 온다. 아니 이게 몇 개 부위야? 이게 부위가 다 틀리면 모양인지. 이거 업체살이나 부채살 같아. 이거는 키마스터. 아니 이건 소트리다 이거는. 응? 이 부위가 이거 소트리네. 어. 뭐. 이거 맛있, 이거 소트리 이거 맛있는 거 같아. 그래서. 진짜. 어우, 소고기 이럴 땐 잘하는 거 모르겠다. 이거는 키마스터 같아. 그 미영이는 맛을 모르니까 맛있어 보이는 걸 우리가 먼저 먹고 그래요. 그냥 맛을 모르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. 늘 맛있는 거 냉장고 생각보다. 어우, 빨리 봐야 되는데 술만 먹잖아. 먹어. 버섯. 버섯 먹어. 버섯 맛있다. 근데 아니 뭐 소고기를 먹어야지. 버섯 나중에 먹어야지. 버섯도 먹어야지. 그다음에 그렇지. 지금 생각해보면 애도 밥 다 싸서 보내야지. 겨울에 어른들 물개 갖고 빨래야지. 넌 솔직히 텃밭 놓고 밥 싼 거 꽁그레 밥에다가 요만한 종태기에다가 소주잔이 아니지. 그냥 소주잔을 딱 담아서 그러니까 그냥 소주잔이야? 그러니까 그거 거기에다가 고추장 아니면 고추장이요? 짜렇지. 누가 아들 종태를 써? 나도 그렇게 해서 뱀돌아래잖아. 이렇게 동그란 거. 그럼 아들 예의가 없어서 그러면 그 소주잔이 시장으로 된 게 있었다고. 그러면 밥 사이에 박으면 그게 밥 뚜껑하고 이렇게 딱 맞아서 거기다가 고추장을 그래. 딱 갖고 간 거야. 근데 큰 아들만 예의지 그, 작은 아들이 제일 거 없어. 근데 웃긴 게 초등학교 때 그 고추장도 참 진짜 고추장으로 흔들어가 싹 비벼져가지고. 근데 웃긴 게 초등학교 때 그 체육선생님이가 누군 선생님이셨어. 근데 그 선생님은 젓가락만 갖고는 조직대에서 하는 거야. 애들이 우리가 나도 그랬어. 40명 되잖아. 그러면 뚜껑 딱 열으라고 했다면 자기는 가서 한 젓가락하고 반찬 집어먹어서 검사에다 끼고 이렇게 하는 거야. 근데 세상에 엄마 나 그때 상처받았잖아. 내 거 건너뛰는 거야. 우리 방에다 꽂혀있으니까 내가 그날 얼마나 창피하고 그냥 자존심 상했는지. 아 선생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. 내 것도 먹었어야지. 아무 생각으로 가지고 꽃장이나 그래서 내가 학교 끝나자마자 어머니한테 그 선생님 누구야? 내가 교육부 찾아가지고 아니, 네가 지금 식당 이렇게 크게 한다고 알려줄게. 아니 돌아가셨어. 몰라. 초등학교 때니까 벌써 30년도 넘었는데. 아니야 살아있을 수 있어. 근데 내가 그날 어머니한테 학교 끝나가서 막 울면서 따졌는데 조그만 놈이 뭐라고. 엄마 나 내일부터 그 콩고리밥 가지고 안 먹는다고. 차라리 전국미를 대하고 쌀밥 써달라고 막 그랬어. 저 그 어머니도 얼마나 그 상처가 됐어. 근데 우리 그 선생님이 내 도시락 막 건너뛰는데 너무 창피했다고 막 얘기는 했죠. 그 기억이 다 나. 그치. 아우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라면. 근데 너는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. 너는 어렸는데도 엄마가 몇 가지 따졌네. 그러니까 나는 자존심이 못됐나봐. 나는 아예 도시락 안 싸갔어. 우리 아들이었어? 어, 난 진짜 초콜릿 샌드위치 안 싸가고 그 전에 보리밥 있는 사람 몇 명이 있어?
아니, 아니 엄청 많지. 그래도 근데 쌀도 싸우지도 많았어. 우리 밖에 내도 안 굽고 먹었을 거니까 잘 그거 있잖아. 우리가 고객이 좋잖아. 그러니까 이거 특수부위 한번 또 드셔봐. 자, 이거는 이제 또 틀린 특수부위인데, 아니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상처 받은 얘기하다 보니까 이 맛있는 고기를 빨리빨리 못 챙겨 먹었습니다. 오, 어머 세상에. 진짜 잘 사는 집들은 도시락도 엄청 예쁘게 잘 쌌어. 델부러 쪽에 햄도 옛날 소세지 계란 부친 거 있잖아. 네. 그게 제일 부러웠고. 그리고 그 옛날 소세지. 그 도시락에다 계란 라이를 딱 덮어 갖고 오나더니 그것도 부러웠고. 자기 어릴 때 그 대신 이제 예를 들어 어리고 막 우리가 일찍 이제 사회생활 했으니까 동생들 많이 챙기고. 나 소세지 있어? 우리가 못 나간 네. 그거를. 아니, 위험이 시골에서 언니, 친구들이 굉장히 부잣집 딸인 줄 알았대잖아. 뭐, 미영이? 오! 왜? 초등학교 다닐 때, 빨간 구두에, 뭐에, 원피스에, 막, 머리는 왜, 옛날에 미영이가 이가 있었잖아. 천연기념 머리. 그래서, 엄마가 머리를 애를, 여자애를 삭발을 시킨 겨, 막. 아유. 일을 잡다 왜 속할이 있고 막 이랬었니? 뭐 비명할 때 그런 애를 세상에 뭐 해야 되는데 막 뿌려도 이게 뭐가 안 되니까 애를 미는 거야. 세상에. 어머. 세상에. 어느 날 집에 오니까 애를 세상에 여자애를 일단 밀었다. 어 그래 거의 막 삭발 해서 생겨. 그래가지고. 관해도 뭐 안 돼. 그려. 그래가지고. 우리 미영이 착하기도 하지고 다 일러 연기한테 그래갖고 어떻게야 그래갖고 우리 언니랑 나랑 영이랑 이제 모여가지고 다 이제 우리 애들 이제 언니들이 많으니까 하나는 뭐 신발 사보네 아 그래서 어머 뭐 원피스 사보네 뭐 사보네 막 다 진짜 막 그러는 거야 미영이 막 학교에서 볼 때잖아 쟤 진짜 부잣집 딴겨 머리 빡빡 머리 빡빡 먹었는데도 막 빨리 먹고 싶고 아이고 세상에 너무 웃겼대잖아 아니 부지런히 드셔 맛있다 너무 이분은 뻑뻑해 뭐 파전이도 누가 했는데 엄청 맛있네 그래 이거 20점이? 고등학교 다닐 때도 영희 누나네 집에서 학교 다녔잖아 파전이 비법 전수 받고 싶으면 보내야 되는 건 아닐 테니까 얘기야. 알겠다. 안 받고 싶어. 왜? 아무나 안 해준다니까. 근데 고기를 먹어도 이렇게 세팅이 돼야 맛있는 거야. 맞아. 기름이 그러면 기름도 한 방 왔거든. 얼마? 차가 왜 이렇게 많아? 안녕하세요. 이해하셔. 아, 손님들 다 놓고 간 겨. 아, 진짜? 오늘 안녕. 미세한 거랑 유튜브로 안 타. 맛있게 드셨어? 아니, 이 생각 나가고 아유 목구멍에서 안 넘어갔잖아 아낌없이 잘 지냈어 미철이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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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머리도 자요 쓰죠 저 술 좀 잠깐 빼고 이거 웬 술이야? 와인 어머 그 와인 선물 받았어? 백호 가서 어. 먹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아니 그 저기 먹자고 나 오늘 먹으러 할 건데 오늘 안 먹으면 다음에 먹고 그날 저기에만 되지 그 우아하게 눈뚜라지 어, 아니 눈뚜라지 잡고 우아하게 눈뚜라에서 어. 양주차 가져가야 돼? 아, 그, 괜찮아, 상상을 해줘 그런 데는 그 분위기에 맞게 종이컵에다 종이컵에다 어, 맛있겠다 아, 오빠 덕분에 맛있는 거 먹네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 지원이 이렇게 좋은 선물을 왜 안 먹어 아, 어제 저 축협에서 파는 가리를 양념한 걸 LA 가리를 먹었는데 지원이 스타일은 아닌가 봐요 아, 그래요? 찌르기네 아, 그래. 차라리 삼겹살이 낫지 삼겹살 지원할 때 먹어보니까 엄청 맛있는데 엄청 배불러요 뭐 먹었네? 먹고 왔어? 아니 근데 반찬이 안 돼 아까 언니 그거 하느라고 자 우리 미영이도 좀 인사해야지 그 어, 네 안녕하세요 한우국이 보내주신 분한테 아 엄청 안녕하세요 잘생겼어. 잘 먹겠습니다 근처에 하는 거 아니야? 아니 이렇게
입에서 살살 녹아서. 어, 우리 민영이 술을 안 먹으니까. 아, 내가 막내라. 우리 건강 왜? 왜요? 아, 존나 안 가도 돼? 미용이 큰절 엄청 다섯 자리에 그러니까. 우리 백복 엄마가 항상 했어. 아, 벌써 들어. 천천히 많이 먹어. 안 질기지. 많이 드셨는데. 아이고, 밥 있어도 다행이네. 안 느끼하고 뽀뽀했다. 너무 맛있네. 그러니까. 맛있다. 고기를 내가 들고 와야 돼. 아, 고기 자체가. 너무 맛있는데, 그러나? 굉장히 비싼 거야. 백화점 같은 데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거 아닌데? 아니 근데 진짜 뽀뽀다. 안 느끼냐고. 어머, 우리가 거기서 팍팍 주는 거 같아. 그러니까, 아니 이거 한 나물 자르는데 안 맞겠는데? 어머 세상에. 나물 국물 많이 잡아갖고 무릎 꼬꿀래. 아, 내 볼 때 다 먹을 거 같은데. 나요. 농담이고 다 먹을 거 같은데. 아니 고기가 진짜 칼도 안 튀기고 진짜 맛있네. 그러니까 진짜 뽀뽀다. 엄마한테 보내줘. 너무 감사하다고. 진짜 좋은 걸 보내줬다. 그러니까. 어머니 오빠 주변에서 되게 잘 생기신 것 같아. 근데 다 익었네. 이렇게 약한 불에 하지 말고 센 불에 차라리 앞뒤만 해서 미듬으로 먹는 게 나은 거라고. 차라리. 그거 이제 불꺼도 될 것 같아. 아니 아까 안 익었고 한번 이렇게. 그래. 너무 맛있다. 자 그리고 이제 거의 다 걷는데 우리 이 야. 맛있는 고기를 선물해준 또 이렇게 그 보내주신 구독자님이야. 그 구독자님한테 감사 인사를 해서 인사를 하자고. 자 오늘 이 비싸고 귀한 요 소고기를 보내주셔서 우리 미모의 누님들하고 우리 여동생하고 진짜 맛있게 먹었거든요. 정말 감사합니다. 그리고 보내주신 구독자님 엄청 잘생긴 연예인 같아요. 한번 초대해. 미꾸라진다. 네. 꼭 오세요. 옷장 맛있게 해드릴게요. 자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11일 날 저희 형제들이 모여서 미꾸라지를 또 힘차게 잡아서 맛있게 오죽을 끓여먹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구독자 여러분, 안녕히 계세요! 안녕히 계세요! 자, 한 잔에! 네! 자, 한 잔에! 어우, 진짜, 어우, 진짜. 자, 주로 한 잔에! 다이어트 무너질 것 같아, 또. 응? 내 또 단식해야 돼? 아니, 약을 떠 드시면. 고기가 질리지도 않고 맛있다, 야. 아, 근데 진짜 맛있다.